영상은 여러분을 바로 부자가 되게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돈에 관한 실패에 대해 분석해주고 앞으로의 실패를 줄여주는 데에는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이즈미 마사토의 책 부자의 그릇의 핵심 내용을 쉽고 알차게 각색해서 전달해 드리려는데요.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동안 큰 돈을 단 한 번도 벌어본 적이 없다기보다는 한 번쯤 큰 돈을 만졌음에도 그 돈을 모두 날리거나 더 많은 돈을 잃게 된 이들이 많습니다. 특히나 요즘처럼 주식이나 코인으로 적잖은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렵게 모은 돈을 크게 불리려다 가진 돈을 모두 잃게 되거나 오히려 빚을 지게 되는 이들이 적지 않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물론 사회의 문제도 있지만 이 영상은 돈을 다루는 개인의 입장에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한 번쯤은 잘못을 저지르게 됩니다. 처음 큰 돈을 벌어보았을 때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돈을 잃게 된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었을 것입니다. 그 돈은 처음 알바를 해서 모은 돈이었을 수 있고 큰 계약을 통한 계약금이었을 수 있고 퇴직금이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고 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 불행한 놈이야. 나는 돈복이 없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들은 비단 서민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돈을 벌어본 뛰어난 사람에게도 자주 있는 일입니다. 미국의 성공한 스포츠 선수 10명 중에 6명은 은퇴 후 파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미국의 프로 스포츠계는 당연히 선수들에게 엄청난 연봉을 주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선수들은 은퇴 후 처음에는 현역 때처럼 사치스럽게 살다가 점차 통장 잔고가 줄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생기게 되면 위험성이 높은 투자를 하게 되고 신중하지 못한 투자를 하고서 난 다시 역전 홈런을 치게 될 거야. 이 투자에서 승리하면 나는 다시 한번 빛나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어김없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가 큰 돈을 대할 때의 자세와 같습니다. 우리는 큰 돈이 생기면 더 크게 불리고 싶어하고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하고 투자에 대해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접근했다가도 점차 빠져들고 나중에는 설령 실패했다는 걸 깨닫더라도 손실을 보았음에도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집착으로 기어코 더 많은 손실을 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그것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지위가 높은 대단한 사람만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에는 일종의 에너지가 있어서 열을 내뿜게 되는데 사람마다 적절한 최적의 돈의 온도는 전부 다르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는 게 돈의 용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돈을 다루는 능력은 돈을 많이 다루면서 경험을 통해 키울 수 있고 그제야 큰 돈을 잘 다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은 설령 당신이 큰 돈을 다루는 데 실패하고 빚을 지게 되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모든 걸 포기해버리지 말고 실패를 하나의 경험으로 삼고 당신이 날리게 된 그 돈을 다뤄본 경험을 토대로 다음에는 더 돈을 능숙하게 잘 다룰 수 있으리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로또에 당첨되면 무엇 할 거냐는 얘기를 주고받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로또에 당첨된 사람 중에는 당첨되기 이전보다 더 불행한 인생을 사는 이들이 많습니다. 큰 돈을 손에 넣었을 때 돈을 쓰는 감각이 아니라 돈에 휘둘리는 감각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로서 당신에게 설령 큰 돈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큰 돈이 당신에게 돈을 쓴 쾌감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돈에 휘둘러지고 많은 불행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번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당신이 남으로부터 얻어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돈이란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를 숫자로 보여주는 것이죠. 돈은 만능일 수 없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당장 바꿔야 할 것은 자잘한 숫자가 아니라 돈을 다루는 방법인 것이죠. 돈을 얻는 가장 기본은 당신이 남들에게 신용을 얻는 것입니다. 신용이 있으면 돈은 언젠가는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아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남을 믿지 못하면 자신도 신용을 못 얻고 돈을 벌 수 없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돈을 얻기 매우 어려워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은 영원하지 않으며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간혹가다 오는 행운을 얻기 위해 최대한 많은 시도를 하고 그들이 정작 두려워하는 건 돈을 잃는 게 아니라 돈이 늘지 않는 순간이죠. 사실 누구나 단 한 분의 행운의 기회는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부자는 돈이 늘지 않는 일을 막기 위해 투자를 하고 그 투자를 사람에게 할 때는 그 사람이 지난 경력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경력이 낮으면 그만큼 내야 하는 이자가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과거,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고 결과를 낸 그 과거, 그 이력이란 게 오랫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력을 차근차근 갖추지 못한 사람은 돈이 생기더라도 마음의 여유가 없고 그래서 실수를 저지르기 쉬워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큰 돈이 생기더라도 여유가 없어서 냉정을 잃고 실수를 저지르기가 쉬워지죠. 사람이 평생 다뤄보지 못했던 큰 돈을 갑자기 만지게 되면 다루는 돈의 수준이 갑자기 올라가면서 마음의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실수를 하고 그 실수를 당장 극복해보겠다는 급한 마음에 더 많은 돈을 잃고 나중에는 빚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자책감이 생기면 돈을 잃었다는 것에 감당할 수 없는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자신이 어리석었다는 생각, 인생이 실패했다는 생각, 이젠 뭘 해도 안 될 거라는 생각, 차라리 세상을 살지 않은 편이 낫겠다는 생각. 하지만 돈을 잃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것은 돈에 휘둘려 모든 것을 잃으려 하는 태도입니다. 맞습니다. 돈을 잃었을 뿐 돈을 제외한 것들은 아직 잃지 않았는데 돈을 잃었다는 그 사실에 사로잡혀 돈을 잃어버린 것처럼 다른 것들도 다 던져버리려는 것은 돈에 휘둘리고 만 처사인 것이죠. 언제나 운이 좋기만 한 사람은 없듯이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운이 나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돈에 지배당할 것이 아니라 생각을 바꾸면 달라지게 됩니다. 부자는 자신의 돈을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줍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며 당신이 실패를 했다면 결단을 해보았다는 경험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당신만이 갖고 있는 신용이 있고 그 신용은 당신이 과거에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신용이 아예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어떤 식으로든 노력을 했고 얼마의 신용을 갖고 있고 그 신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능숙하게 더 발전해서 돈을 가꾸고 관리할 행운을 얻을 사람입니다. 당신의 그릇을 넓히고 그릇을 보다 깊게 만드는 것. 그것은 지금 일어난 실패에 당신을 너무 성급하게 실패자로 몰아세우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는 때가 되면 당신을 다시 찾아올 것이며 당신의 부의 그릇은 한층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과거에 저지른 실수를 다시 저지르지 않고 새로운 삶을 더 성장한 채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희망을 전하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